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세팅하면 어지간한 겨울에도 뭐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떡볶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텐트 내부하고 바깥 기온차가 거의 한 16도, 17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계곡이거든요. 계곡. 매해 시작 전까지 목동의 수영장으로 입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이제 텐트 피칭 마무리했습니다. 제 자리가 307번이고요. 나름 괜찮네요. 바로 앞에가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이렇게 또 나무들이 숲이 딱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좀 상당히 좀 싸늘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텐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썸 홀리데이 님버스 다목적 쉘터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뭐 날이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요 다목적 쉘터 텐트를 많이 좀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텐트 다 피칭 끝내고 내부 세팅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또 세팅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 집 한번 보여드려야죠. 예, 집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님버스 텐트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뭔가 좀 색다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풀 그라운드 시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 님버스 이 다목적 쉘터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기는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쉘터로도 그냥 쉘터로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1인용 또 혹은 2인용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제가 세팅했던 것처럼 이제 그 A그라운드 시트를 사용을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 좌식 모드로 사용을 하면서 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렇게 사용이 또 가능하고 그 A그라운드 시트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양쪽 끝에 설치를 하면 이제 2인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부분도 커버해 줄 수 있는 B그라운드 시트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직 한 번도 이제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에 A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면서 가운데 부분 공간을 또 그냥 약간의 좌식 모드 형태로 거실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이제 또 B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하면 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풀그라운드 시트인데, 이 풀그라운드 시트는 별매입니다. 별매. 따로 이제, 추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구성품 중에 하나지만, 저희들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까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좌식 모드로 편안하게 미니멀 캠핑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님버스 제품이 뭐랄까요 좀 많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몇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굳이 뭐 큰 뭐 대형 텐트 무겁게 들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좌식 모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풀그라운드 시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릴선인데요. 릴선을 좀 전기를 끌고 와서 지금 조금 전부터 전기장판을 지금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차갑진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예,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제 날이 추워서 갖고 온 것 중에 하나 예, 히터입니다. 히터. 전기 히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히터를. 예. 이게 뭐 굉장히 작고 뭐 귀여워 보입니다만 뭐 용량이 그래도 요 정도 님버스 정도 되는 요 쉘터 정도를 커버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아직은요. 뭐 물론 이제 기온이 뭐 영하 10도 막 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뭐 택도 없겠죠. 그러나 요즘 정도 날씨면 아직은 그래도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게 훈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낫다. 네, 리얼 백패킹 TV에서 가장 밀고 있는 코너. 가장 중요한 코너. 아무리 날이 추워도 할 건 합니다. 맥주 타임, 비어 타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 백패킹 TV에서 준비한 맥주는요? 빠바밤. 자, 불랑입니다. 불랑 1664. 제가 이런 약간 향이 들어간 걸쭉한 느낌의 예일 맥주를 되게 좋아한다고 몇 차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 좋아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블랑. 오늘의 비어 타임 블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맛있어 보이죠? 예. 날이 아무리 춥지만 날이 아무리 추워도 할 거랍니다. 예. 비어 타임. 자, 시원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추워. 역시 백패킹은 뭐다? 또 캠핑은 뭐다?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 안 마시면 지금 꽃 갈비살에다가 맥주 한잔 먹으려고 좀 굽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자, 꽃 갈비살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조금 찍어서. 좋아 좋아. 지금 이 안에서 이 고기 구우면서 히터를 켜놓고 했더니 뜨겁네요. 또 더워졌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이 세팅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판 깔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요 정도 히터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캠핑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캠핑 장비가 되게 많아요. 텐트도, 대형 텐트도 뭐 여러 개가 있고 하는데, 대형 텐트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뭐, 택도 없어요. 그, 난로, 난로 하나 놓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뭐, 전기 히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솔직한 얘기로 한겨울에는 추워서 사실 캠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뭐 아직 뭐 기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하고 좋으네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주 그냥 술술술술 막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혼자 다니냐, 혼자 다녀서 뭐 재미가 있겠냐. 제가 그럼 그런 얘기 합니다. 다 졸업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산행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버스 몇 대, 뭐, 두 대씩, 뭐, 뛰어가면서, 이렇게, 뭐, 공지해서, 뭐, 사람도 많이 다녀봤고요. 사람 어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좀 필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백패킹이나, 뭐, 캠핑을 혼자 이렇게 오면서, 유튜브를 또 찍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체가 힐링이에요, 사실은. 힐링. 뭐, 남들이 볼 때는 혼자서 저기에 뭐 하는 짓이야. 혼자 저렇게 다니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무슨 낙으로 저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정말 혼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혼자 한번 가보세요. 가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거지, 일단 한번 가면 그 맛이 있습니다. 혼자 또 이렇게 즐기는 맛이 있고,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힐링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혼자 뭐 백패킹이나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저 얘기 들으시면 거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 이게 또 맥주 한잔 들어가니까 또 이상한 개똥철학이 막 나오네. 우와, 맛있겠다. 납작만두. 자, 이번에는 납작만두. 납작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이것도. 소스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있는 매콤, 뭐 달콤 소스. 찍어 먹을 때 되게 맛있네. 여기 용화산 자연휴양림은 지은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조금 좀 낡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편의시설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제 사이트 자리 300번대 자리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건너서 지나가야 됩니다.
축복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되게 맛있어 보이네. 지금 떡볶이 다 먹고 맥주도 먹고 하니까 배가 너무 부릅니다.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뭐 앉아서 먹기만 하니까 배가 너무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거 갖고 온 음식들 다 오늘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렸나? 18도. 18도. 지금 실내, 텐트 실내 온도는 18도고요. 바깥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도. 네, 지금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서 기온이 살짝 올라갔고요. 한 2도 정도 되네요. 2도. 텐트 내부 온도가 18도, 바깥 온도가 2도. 그러니까 한 16도, 16도, 17도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당한 차이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벤틀도 좀 살짝 열어놨습니다. 벤틀도 열어놨어요. 양쪽 열어놓고 이쪽 끝에도 좀 살짝 열어놓고 벤틀을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 온도와 바깥 온도의 온도 차가 한 한 6, 7도가 난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건 다 이제 이 녀석 때문이죠. 이 녀석. 전기 힘입니다. 전기장판과 작지만 좀 작은 전기 히터가 이 내부의 온도를 많이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좀 취침을 일찍 좀 하려고 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굿나잇. 네, 여러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주 푹 잘 잤고요. 뭐 전기장판 깔고 잤으니까 너무 따뜻하게 잘 잤고 지금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좀 산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몸도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산 속에 있는 곳에 야영장에 왔으니까 이 숲 향을, 숲의 이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면서 가볍게 좀 산책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아침 식사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 앞이 관리사무소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 삼거리에서 이제 왼편으로 가면 300번대, 제가 있는 300번대 야영데크로 가는 방향이고 그대로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100에서 200번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가 있는 307번 데크. 아침 식사 다 했고요.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카누 디카페인 요 커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거든요.
이제 다 정리 끝나고 깨끗하게 샤워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용화산 자연휴양림에서 아주 좋은 하루 힐링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 제대로 좀 보내고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용화산 자연휴양림 좀 예약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아주 그냥 그 힐링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되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 백백이 TV 그랑블루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